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제가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이렇게 차를 마시고 시작을 하는데 아마 독자님들은 스님이 그냥 폼으로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죠? 아, 근데 저는 차를 좀 많이 즐겨 마셔요. 한 30년 정도 차를 마신 지 됐고요. 또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제가 사는 조그만 집에서는 절에서는 차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오시면 항상 차를 같이 즐겨 마셔서 아마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이면 스님은 그냥 평소에 그렇게 마시니까 마시나 보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라고 하는 게 원래는 물론 중국에서 발달됐다고는 하지만 또 인도에서는요, 인도에서 먼저 발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차가 어느 나라에서 발달됐다라고 하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아요. 물론 다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뭐 신동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특히 당나라 때 유구에 의해서 다경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차가 발달됐다라고 하지만 글쎄 뭐 그건 이제 고운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이 차가 불교하고 같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당나라 때 중국에서는 선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선사들이 수행하는 선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그때부터 이제 차가 더 발달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차 마시는 문화 자체가 수행하는 문화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는 글쎄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거하고 한번 또 법문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고 싶습니다. 또 하고 싶고요. 보통 이제 차가 왜 스님들하고 발달됐냐면 차라고 하는 내용, 거기 성분 요소 자체가 잠을 깨워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스님들이 수행할 때 자고 싶거나 막 그렇게 막 힘드시잖아요. 앉아있을 때. 그런 거를 이렇게 방지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특히 사가 불교하고 스님들하고 많이 같이 발달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드린 법문은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어요. 불교 신자가 아닌 분도 들어보셨을 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카스트 제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글쎄 요즘에는 완화됐다고 하지만 그 완화라는 건 전혀 안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카스트 제도는 적어도 3000년, 4000년부터 인도에 뿌리 박힌 관습법이에요. 카스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계급 제도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계급이 브라만 계급, 두 번째가 왕족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이고요. 세 번째가 바이샤 계급, 일반 평민 계급이요. 세 번째가 수드라 계급인데 천민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 천민만 수드라 계급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아웃 카스트가 있습니다. 그 카스트 안에도 들지 못하는 계급이요. 그 정도라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양반 뭐 쌍놈 이렇게 하는 그거보다도 더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정도라고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좀 심각할 만큼이어서 그런데 아웃카스트가 있습니다. 잠깐 부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은 실은 크샤트리아 계급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고행하시고 6년 동안 고행하시고 성불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제자들 중에서 부처님하고 똑같은 왕족 계급이셨던 실은 석가족 계급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처님 앞에서 출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석가족에서도 실은 다 왕족만 있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제 우바리 제도 아니 우바리 존자. 우바리 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계율제율로 아주 훌륭하신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 우바리는 부처님의 출가하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아마 왕족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머리를 이렇게 관리해 주셨겠죠.
그런 계급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우카트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 앞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그 왕족 계급 동생도 있었고 형도 있었고 부처님 그 출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족 계급들이. 그런데 이제 왕족 계급 출가자 스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 따진다고 할까요? 어떻게 말하냐면, 부처님, 저 우바리 존자는 옛날에 우리가 그 왕궁에 살때 우리를 삭발해준 아주 천민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출가했다고 앞에 서열에 선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 우바리가 있으니까 천민이 우리 그 승가에 있으니까 밖에 외부 사람들, 일반 재가자들이 일반 보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우리 그 승가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승가에는 천민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어쩌면 공양을 올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이 정도까지 부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우발이는 같은 출가자지만 저 사람을 우리보다 선배 대접은 하지 않겠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부처님이 그 시대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이 시대라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똑같이 해라고 했을 테죠. 자, 근데요.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2564년 전 스님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부처님 뭐라 하셨냐면, 저 사람이 태생은 물론 수드라 계급이고 아우카트 계급이지만 천민 계급이지만 저 사람은 똑같이 너희들하고 출가한 사람들이다. 승가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사람한테 선배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바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니티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특히 비구니 출가자 가운데서도 상당히 천민 계급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등가경의 마등가라고 하는 여인도 천민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이게 마등가가 아난 존자가 지나갈 때 물을 떠주고 떠다 아난 존자가 물을 달라고 그래요. 마등가한테. 마등가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아 저는 천민이어서 감히 존자님한테 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마등가도 나중에 아난 존자를 좋아했다가 아들이 다 부처님한테 감화를 받아서 또 이제 출가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에는 상당히 카스트 제도로 아주 심각했지만 우리 부처님 교단에서는 절대로 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론 정확한 논거는 아니지만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어떤 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부정하는 이런 것도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상당히 이런 그 계급 문제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외도들한테도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그 위협도 받으셨고 그런 알게 모르게 이런 사건들이 많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교단에서는 계급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스칸디파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은 출신 성분으로서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태생에 의해서 귀한 사람,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행위에 의해서 아주 귀중한 사람, 바라문이 되는 것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간단히 정리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이후로 승가에 수많은 제자들을 두실 때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라도 귀하면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또 일반 사람들, 부처님께 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천민이든 왕족이든 일반 상인이든 부처님께 법문을 공양청을 하면은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부처님 공양도 드셨지만 그 사람한테 진리를 설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이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평등한 진리를 설해 주시는 진정한 가르침은 내가 속해 있어가 아니라 저는 불교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그래서 강하게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런 카트 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아주 유익한 그리고 좋은 진리를 가지고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은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행복하십시오.